만나면 좋은 친구 MBC. 선선한 가을 바람을 따라가다가 작고 귀여운 자동차 한 대를 만났습니다. 차를 빼곡히 채우는 건 바로 책들. 이 이동서점의 주인은 홍승용 씨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책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간다는데요. 좋은 책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더 나아가 연대하는 것이 책의 힘이라 믿기 때문이죠. 바쁜 삶의 한 자락을 잠시 쉬어가는 쉼터이자 사람들의 허기진 마음을 달래는 공간. 유쾌한 책방을 여는 그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좁은 골목길 안쪽에 자리한 2층 집 주택. 서가에 꽂힌 형형색색의 표지와 책 제목이 사람들을 반깁니다. 이곳은 홍승용, 김주은 부부가 운영하는 독립서점인데요. 지난 2016년 문을 연 서점은 어느덧 8년이란 시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혼자 읽는 재미를 넘어 이웃과 함께 누리고 싶어 선택한 길. 책을 좋아하는 이들이 하나 둘 서점으로 모이면서 이웃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담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만든 책만 20권이 넘습니다. 시작 자체는 우리가 좋아하는 책을 사람들과 그냥 같이 공유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책 만든 일에 훨씬 더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지역에서 책을 만드시는 분들 그다음에 책을 만들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더 하다 보니까 지금의 형태로 돼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만의 콘텐츠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의 책방은 순천역과 시장을 이웃에 두고 있습니다. 여행객들도 시장 상인들도 책을 쉽게 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곳을 선택했죠. 처음 서점의 문을 열고 3년이 지난 2019년. 사정상 책방을 이전해야 했는데요. 운 좋게도 처음 그 자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골목에 처음 왔을 때는 이제 실은 운이 되게 좋았어요. 저희가 이제 시장 안에서 계속 하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 공간에서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이야기와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동천을 중심으로 해서 산책을 아내랑 많이 했었었는데 그때 요 길에 이 길 중에 이 건물에 우리 책방이 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몇 군데 했었거든요. 저희는 그냥 여기가 옛날 가정집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그 가정집 이전에 여기가 여인숙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만 보다가 이제 실제로 이 건물을 이제 들어오려고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다 칸칸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고쳐서 쓸 수 있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벽을 엄청 많이 텄고요. 벽을 많이 텄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공간이 지금 최선입니다. 편안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자기만의 책 한 권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편안하게 여기서 책도 읽고 아이들도 좀 편안하게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뭔가 자기의 어떤 길들을 좀 그 나무처럼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굳건히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심는 공간?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방들이 이제 주변에 많이 사라졌는데 이런 동네에 남아있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택을 개조해서 만들어서 그런지 뭔가 더 아늑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되게 힐링되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책방지기님이 직접 책 소개글이나 이런 걸 적어두셨는데 이런 데서 되게 정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늑해지고 뭔가 조명이나 인테리어나 다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책방이어서 너무 좋아요. 늦은 오후 승용 씨가 분주합니다. 책 주문이라도 들어온 걸까요? 신중하게 고른 책들을 정성스레 담아 차에 싣는데요. 저희가 순천에서 가장 사랑했던 공간이 이제 와온이라는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에서 항상 여행하듯이 책방을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와운 책방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와운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저기 저희가 정말 가고 싶었던 곳, 와운의 마음을 가지고 책방을 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책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동 책방이 문을 연 곳은 순천만 국가정원 동문에 위치한 캠핑장입니다. 승용 씨는 이곳이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사람들과 소통하고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따뜻한 사랑방이 되는 날을 꿈꾸고 있는데요. 여행하는 마음으로죠. 그냥 거기 있는 공간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 혹은 뭐 그런 소재가 될 만한 책들 가지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옵니다. 북적북적하고 커다란 유명 서점은 아니지만 작은 책방만의 매력도 분명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독립 출판물과 개성이 톡톡 넘치는 우리 지역만의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는 점이죠. 오시는 분들이 원체 또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전부 다는 가져올 수는 없지만, 그중에 그냥 그래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책들, 그다음에 이런 책들은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작가님들이 쓴 책들, 이런 것들은 꼭 챙겨오는 편입니다. 이동 책방을 찾아온 첫 번째 손님은 그림책 손님입니다. 아빠와 함께 책을 읽으며 책에 의미 있는 추억을 더하고 그 책은 시간이 흐를수록 특별한 책으로 기억에 남겠죠. 사실 이동 책방은 손님들 입장에서도 잘만 찾아본다면 나만의 책을 가져갈 수 있으니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느낌인데요. 가끔은 특별 공연도 찾아온답니다. 저기 껍질 먹고 연주자는 다름 아닌 책방지기 홍승용 씨입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 깜짝 연주를 하기도 한다는데요. 이 정원과 그다음에 이 아름다운 책들이 같이 조화로워지니까 이 저희 마음도 정말 행복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바깥에서 야영하면서 이렇게 책도 읽고 하면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같이 읽으면 너무 기분도 좋고. 네, 좀 색다른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며 현재의 삶을 즐기는 승용 씨. 그는 다양한 이야기와 꿈을 품은 사람들, 그리고 이야기가 모여있는 이 서점을 앞으로도 놀이터 삼아 같이 놀 수 있는 즐거운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데요. 책으로 소통하는 것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그거 외적으로도 또 다양한 일들을 이걸로 인해서 연결됐으면 또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점이나 그다음에 우리 서점에서 만든 책이나 우리 와온 책방에서 판매하고 있는 책들이 다 같이 좀 널리 알려지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책 내용을 가지고 또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연결되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이 좋아 책방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죠. 그는 이제 서점을 찾는 이들이 마음에 품은 꿈의 씨앗을 책을 통해 싹틔울 수 있길 바라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책방 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몇십 년이다. 40년, 50년. 그래. 경대 학교에 논에 쑥 뜯어가 쑥국도 끓여먹고 했는데. 사람이 얼마나 내가 대하다고 하다가 갑부고 나 꼬랑대기가 쓰러지고 있어요. 사람이 제일 괴로워요. 제사가성 전에만 나눠먹고 뭐 나누어 먹는 그런 정. 요새 집 노력하면 불편한데도 그걸 불편한지 모르고 그냥. 근데 그저 좋아요. 그냥 떠나기 싫어요.
1950년대 중후반에 신천변에 주로 거주하시던 전쟁 이주민들이 잦은 수해를 겪으시면서 재난을 피해서 이쪽에 무허가로 시유지에 취락지를 형성하면서 백여동 정도의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경북대 안에 산발적으로 거주하시던 주민들이 시유지에 이제 이주를 해오시면서 혼합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동네가 으스스하다. 네. 그죠. 예전에 계실 때랑 많이 다르다 그죠. 이제는 색깔이 등이 있고네요. 옛날에는 이 동네가 하도 어려워서 공동 화장실도 썼고 곤노 연탄도 뗐고 또 경대 쪽에도 물을 빌려다 묻고 딴 동네 분들은 또 복현동 가기 전에는 저 만대 익하고 저 피라민촌 익하고 아주 어려웠지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너무 정이 많아가 오손도손 살고 가는 거를 저게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 화장실 풀어 나갈지 저거나 좀 찍어 있어. 밑에 저 안에 아니 그 밑에 예. 밑에 그거 저 저기 들어가야 그 보이지 좀 더 들어가야. 그게 70년 된 화장실이라 70.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골목길에서 만나자 하네. 아주 멀리 간다고. 2019년부터 무허가 취락지였던 노후된 주택지들 100여 동을 철거하고 임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기존에 계시던 원주민들이 지금 이주를 하셨지만 다시 재입주하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청년 행복주택 180세대 정도가 형성되어서 새로운 젊은 세대의 주민들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어 맞네 아저씨 여기 계시네. 아이고 반갑다 아저씨. 그때 예전에는 사람들도 많이 살고 예. 집도 있고 예. 근데 이제 많이 나가셔서 마음이 좀 안 좋으시죠? 예 그래 막 자고 나면 걱정이고 이렇다. 이러면 가기는 가야 되는데 많이 아쉽지. 지금 뭐 불편한 게 있어도 이대로 살아가면 좋겠어. 그렇지만 나라서 하는 일 돼갖고 안 가고도 안 되고. 아, 나비가 되려고. 고른 옷 꽃이 영 이쁘다. 예쁘지? 이쁘다. 고른 옷 이쁘다. 색깔이야? 하나, 둘, 셋. 동네도 이제 그게 되지만은 우리도 이렇게 같이 활동도 할 수 있고 재생사업 들어온 날 우리는 진짜 이래 좋아요 모든 것이. 새로운 세대와 기존에 살아오신 주민들이 같이 기억과 기록을 만들어서 세대 간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한 마을의 이야기를 지켜나가고 새로운 시대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자 해서 아카이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저희 피라민촌의 재탄생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전시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3년간 예술 작가님들과 협업을 하면서 만들어왔던 기록물들을 사랑방이라는 공간을 활용해서 갈무리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라민촌과 공동체 역사를 기록하고자 예술 작품 및 문화 콘텐츠로 만드는 새로운 창작과 실험을 추진해 왔습니다. 어, 그래서 가지고 왔나? 지라고 데뷔에 네. 서 네. 아. 이곳에서 보통 사셨던 주민분들이 이곳을 떠나시기에 아쉬운 기억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주민분들의 어떤 기억들에 대해서 조금 기록을 남겨보고 또 이제 떠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떠나시고
또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지 그런 것들을 좀 기록한 영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빈 리어커라든지 아니면은 자전거 또 물동이 하다못해 골목에 있는 나무 한 그루까지도 굉장히 이 마을의 전통을 지켰던 그런 의미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데 주목을 했습니다. 이걸로 붙여서 제가 이걸로 하면 의자에 앉아가시고 가까운 곳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렇게 둘러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이 부분이 이제 좀 더 이 동네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목길 그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웃음이 넘쳐나는 그런 정겨움이 사라진다 하니 그게 좀 마음이 아프고 또 새롭게 그 마음들을 기억하는 그런 공간이라 더 마음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면 거기에 있을 겁니다. 어른들도 사회는 정복이 아니고 역시 돈 좀 젊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개발을 하고 들어올 건데 그분과 원래 있던 분들에 대한 소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주민분들이 이 공간에 대한 감정을 많이 느끼셔서 그게 가장 보람찼던 것 같고요. 피라민촌은 비록 재개발로 사라지게 되겠지만은 주민분들의 삶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보편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다 컸고 결혼도 이 동네 다 하고 했는데 사라진다면 너무 섭섭하죠. 앞으로도 아파트 집 가면 사람 좋은 사람들 다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것과 새것이 서로 잘 조화롭게 거기 잘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런 조화로운 도시였으면 좋겠습니다. 앙상해진 나무 사이로 이 가을 마지막 경치라도 잡아보려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우리의 하리포터도 제대로 감성 잡아보는데 그런데 하리포터 무슨 걱정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이래도 되나? 이건 반칙인데? 여러분 정말 이래도 돼요? 반반이 있고 짜장면과 짬뽕도 한 번에 먹는 짬짜면이 나온 지 오랜데 이 계절에 즐기기 좋은 자전거와 캠핑은 왜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자전거냐 캠핑이냐 그것이 문제라면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그 현장 지금 함께 가보시죠. 물 좋고 산세 좋기로 정평이 나 있는 경북 상주. 자전거의 고장이자 좋은 캠핑 포인트가 많아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이곳에 아주 재미있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너도 나도 참가 신청을 하는데 일단 줄부터 서보는 하리포터. 여기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거 하는 것 같거든요. 뭐지? 어떻게 네?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 촬영 왔는데. 네네네. 근데 오늘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곳 상주에서 녹색 자전거 대행진과 자캠 페스타를 같이 열게 되었습니다. 자캠은 자전거와 캠핑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매년마다 자전거 대행진을 진행했었는데 올해 새롭게 자캠 페스타를 같이 병목을 해서 이제 병행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계절 구분 없이 대세 중의 대세 캠핑. 경치 좋은 곳을 놓칠 수 없는 캠퍼들의 욕구와 좋은 길 찾아 전국을 누비는 라이더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곳 바로 자캠 페스타. 여기에 하나 더 자전거 대여는 물론이고 캠퍼와 라이더를 위한 시식과 판매 부스까지 완벽 구비. 끌린다 끌려.
그나저나 이건 말로만 듣던 상주 곶감? 상주하면 또 우리 곶감이잖아요. 예, 곶감을 또 간식으로 가져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전국에서 이 큰 행사에 오신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주 곶감 홍보하고 맛있는 음식을 좀 제공해드리고 싶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 캠핑하면 생각나는 음식 세 가지 한번 얘기해볼게요. 우선 뭐 1순위가 고기 아니겠습니까? 아, 고기! 예, 그 다음에 라면. 아, 라면! 예, 과일은 상주 곶감이 최고입니다. 과일은 상주 곶감이 최고입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주 곶감 한번 먹어볼까요, 여러분? 예, 맛 한번 보시고. 달다 달어! 너무 맛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축제 참여해 볼까요? 첫 번째 이벤트 녹색 자전거 대행진. 먼저 자전거를 위치 놓고 출발을 기다리는데 그 전에 자전거 안전수칙 점검 들어갑니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 제가 아니라 이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자전거 탈 때 복장은 어떻게 하나요? 안전모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할 수 있는 고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신발까지 착장하셔서 안전한 라이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종류에 따라서 도로에서도 좀 종류에 따라 다르게 이렇게 타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첫째, 저 MTB 자전거와 로드를 타는 사이클 자전거가 있는데요. MTB 자전거 같은 경우는 좀 와일드한 산악을 위주로 타게 되고요.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하는 로드 자전거는 일반적으로 도로를 위주로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두 가지 장점을 합친 그래블 자전거도 나오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경력 20여 년, 어린 시절 자전거로 동네를 주름잡던 그녀, 오늘은 상주를 달려봅니다. 참가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함께하는 녹색 자전거 대행진 다 같이 힘차게 출발해 보는데요.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갑니다. 늘 바쁘게만 움직여야 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천천히 때로는 사람들과 같이 주위 경치를 즐기며 자전거를 타는 그 기분. 자전거의 매력은 여기에서 출발하는데요. 녹색 자전거 대행진은 경천섬을 지나 상주포를 건너 돌아오는 총 20km 거리 기분 좋은 가을바람 맞으며 자전거 타봤는데요. 어때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또 자전거 내리막길 탈 때 시원한 바람 때문에 너무 상쾌하고 기분 좋았어요. 두 분 오늘 자전거 타면서 어떻게 사랑이 더 싹섰나요? 어떤가요? 좀 더 오붓해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즐겁게 라이딩을 즐긴 사람들, 이번에는 자캠페스타의 두 번째 이벤트를 즐길 차례. 세상은 넓고 캠퍼는 다양하다. 참여한 사람마다 캠핑을 즐기는 방법도 각양각색. 이쯤 되면 어떻게 즐겨야 될지 초보 캠퍼에게는 걱정이 앞서는데 궁금증 좀 해결해 주세요. 와, 보이시죠? 캠핑에 죽고 캠핑에 산다는 우리 캠핑의 달인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장비만 봐도 굉장히 캠핑의 달인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캠핑은 종류가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자전거로 다니는 자전거 캠프, 모토바이로 다니는 모토 캠프, 자동차로 다니는 오토 캠프가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 캠핑 가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캠핑이 아무래도 대세인 것 같은데 캠핑이 대세인 것 같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코로나 때 좀 유행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뭐 격리하고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이 있을 수 있는 공간 때문에 좀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휴식을 즐기는 시간, 캠핑의 매력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마음 나눌 사람들과 함께라면 뭘 먹어도 즐겁겠죠? 어떤 캠핑을 해보시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해보시면 이 모든 과정이 즐겁고 그리고 직접 해먹는 요리들이 집에서 해먹거나 사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혼자 다니면 조금 외롭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같이 다니고 싶습니다. 네, 같이 다니고 싶대요.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 집에서 먹던 간단한 음식도 캠핑장에만 오면 진수성찬의 구첩 반상처럼 느껴지고 보기에는 불편해 보이는 의자도 자연 속에서라면 그 어느 곳보다 편한 휴식을 제공하는 캠핑.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원래는 자전거 따로 캠핑 따로 이렇게 각자 즐길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한꺼번에 두 가지를 즐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자전거 반 캠핑.
캠핑바 여러분들도 반할 것 같죠? 축제장에 밤이 찾아오고 가을밤이 깊어진 만큼 사람들의 즐거움도 더 깊어만 가는데 좋은 음악과 함께한 자켄페스타 어떠셨어요? 좀 활기차고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어울리는 모습이 굉장히 좀 보기 좋았어요. 좋은 공기, 네,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바람 좋은 계절 가을, 자전거와 캠핑 같이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밥이 맛있지? 여기서 밥이 맛있어요? 왜 밥이 맛있냐고요? 명인의 쌀로 지은 밥이거든요. 보는 것만으로도 풍요로운 이 강을 우리들의 식탁을 책임지는 특별한 농부가 있습니다. 쌀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 수 있나를 고민해봤습니다. 평생을 벼농사에 종사하며 맛있는 쌀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개발을 해 쌀 명인으로까지 선정된 농부가 있는데요. 맛있고 특별한 그 쌀을 찾아서 충북 진천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살기 좋기로 소문난 이곳은 충북 생거 진천. 가을의 진천은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인데요. 바로 이곳에 쌀 명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마침 벼 수확이 한창이네요. 안녕하세요, 농부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나는 농부님 맞으시죠? 예,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쌀에 도전한다.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 명인에 선정된 쌀 명인 이호영 농부를 소개합니다. 여기에 명인 쌀이 있다고 해서 예. 왔거든요. 예. 여기 명인이 만든 쌀을 제가 먹어볼 수 있나요? 우선 낫질부터 배워야 돼요. 낫질이요? 예. 낫질 말고 콤바인부터 하면 좋을 텐데. 아, 원래 순서가 있죠. 갑자기 자, 뭐를 드시나? 여기 낫 있습니다. 야, 저 콤바인 탈래요. 아, 그래도 이거 한번 비워봐요. 이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저 양반이. 저 양반이요? 오늘의 미션, 벼 수확. 수진 리포터, 낫질 자신있지요?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한 묶음 되잖아요. 응? 그럼 땡기고. 응. 된다요? 아니에요? 아,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1년 동안 정성 들여 재배한 명인의 쌀을 수확합니다. 그런데 명인도 대한민국에서 농부로 사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는데요. 힘들었죠. 부도를 내기 직전까지 왔는데 집사람이 이제 제가 어디 도망가면 어디 가서 나가 죽을까 봐 쫓아다니고 항상 옆에서 쫓아다녔죠. 한때 벼농사를 지으며 가진 재산을 다 처분해야 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 이호영 농부. 하지만 그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소비자분들하고 맞지 않는 가격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제 블렌딩은 이라는 단어조차도 몰랐지만 쌀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 수 있나를 고민해봤습니다.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한 이호영 농부의 공부와 연구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쌀 블렌딩 기술을 통해 남들과는 다른 쌀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데요. 덕분에 그는 2019년 대한민국 농업 명인에 선정되는 기쁨을 얻기도 했답니다. 부모님, 언제까지 이렇게 돼요? 수진 씨, 이제 낫은 내려놔도 돼요. 낫을 내려놓고 콤바인을 운전하는 우리 수진 씨, 수진 씨잖아. 수진 씨가 직접 콤바인을 운전하네요. 와, 이렇게 빠를 수가. 대한민국 농업 기술력 최고예요. 콤바인으로 후다닥 수확한 쌀은 명인이 운영하는 정미소로 옮겨집니다. 수확한 쌀들이 이곳을 거쳐 소비자에게 갈 수 있는 건데요. 물론 특별한 가공 공정을 거쳐야겠죠. 여기서는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거는 지금 논에서 벼를
수확해서 가져온 건데 이거 도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조기에서 15% 말린 뒤에 도정을 합니다. 우와, 쌀을 가공하는 시설이 어마어마하네요. 이곳에서 수확 후 건조한 쌀을 도정하고 가공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곳은 일반 정미소와는 다른 차이가 있어요. 명인이 직접 개발한 곡물 혼합 장치를 통해 특별한 쌀을 생산하는데요. 바로 블렌딩 쌀입니다. 쌀을 블렌딩하기 위해서는 품종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가 맛있는 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블렌딩이요? 아니 블렌딩 하면은 커피에 보통 붙어 있는 단어 아니에요? 커피 블렌딩 하는 거. 그렇죠. 쌀 커피 블렌딩해서 우리가 맛있게 먹듯이 쌀도 블렌딩을 하면 그에 대한 장점을 우리가 부각시켜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쌀이 나올 수 있답니다. 서로 다른 품종의 쌀을 섞거나 쌀의 다양한 잡곡을 섞어 쌀의 부가가치를 높인 것이 바로 블렌딩 쌀. 블렌딩 쌀은 쌀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면서 밥맛은 더욱 좋아지게 하는 방법인데요. 매년 감소하는 백미 소비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찰기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으로다 볼 때 이루미 20%, 알찬미 20%, 백진주 35%, 향미 25% 넣어줬을 때 쌀의 호감도를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명인이 재배하고 블렌딩한 명인의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쌀로 지은 밥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먹어봐야 그 차이를 알 수 있겠죠. 다양한 반찬과 함께 흰 쌀밥과 현미밥도 준비했습니다. 명인께서 직접 재배하신 명인 쌀 제가 한 입 해볼게요. 예. 명인의 쌀로 지은 명인의 밥, 과연 밥맛이 어떨까요? 씹으면 씹을수록 이 코에서 향이 맴도는 것 같아요. 쫄깃쫄깃하다. 밥솥에 밥을 열었었을 때 구수한 향을 유지시켜주어 우리 후각을 돋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찰기가 있고 윤기가 나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9.8kg이었던 1인당 쌀 소비량은 2021년 기준으로 56.9kg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1984년 이후 37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라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밥맛 좋은 블렌딩 쌀은 쌀 소비 확대 대안으로까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울 만한 점은 10년 단위로 미래를 준비하는 거를 내 배울 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 앞으로의 10년은 어떤 거를 생각하고 계세요? 내년 앞으로의 10년은 또 우리의 먹거리를 일단 준비해야 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아버지의 뭐 의견도 한번 같이 들어보고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는 밖으로 보일 때는 성공한 농부, 사업가로 보이지만 저한테는 항상 제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고 또 믿어주시는 그런 아버지로. 명인 이호영 농부는 더 맛있는 쌀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맛있는 밥을 먹게 하기 위해 늘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아들과 함께 우리 쌀의 내일을 고민하고 있어요. 농가분들한테도 조그마치 도움이 되고 득이 되고 우리 쌀의 미지를 향상시킨 거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가 있어서 가능합니다. 소비자분들한테는 쉽게 따져서 밥 한 공기에 5원만 더 투자하면 더 좋은 쌀을 잡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쌀의 내일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겠죠? 오늘의 신나는 농부는 충북 진천에서 맛있는 쌀을 재배하고 그 쌀로 맛있게 블렌딩하는 쌀 명인을 만나봤습니다. 쌀의 품격을 높인다! 명인의 쌀! 밥이 보약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밥심으로 산다 라는 말도 있죠. 우리에게 밥은 무엇보다 중요한 식량 자원인데요. 맛있는 밥을 위한 특별한 쌀을 고민하는 농부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쌀을 연구하고 블렌딩이라는 기술로 맛있는 쌀과 밥을 만드는 이호연 농부와 대한민국 쌀 재배 농민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오래됐네. 오. 이 집은 사람은 살지 않지만 옛날 그대로. 와.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곳은 충남 홍성군 광천읍입니다. 광천하면 일단 김이 유명하고요. 건너편에 포구가 있는데 이전에 많은 새우잡이 배들이 드나들었고요. 이쪽에 토굴이 있어서 함께 만나 만들어진 광천 토굴 새우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이 광천에서는 어떤 맛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가시죠. 광천에 왔으니까 토굴 새우젓은 구경을 해야지요. 여기는 광천 전통시장인데, 야, 양쪽으로 전부 다 새우젓 가게입니다. 새우젓도 종류별로 뭐 다 있네요. 가득합니다. 지금 오젓, 추젓, 육젓.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담고 네. 계신 게 육젓. 네, 이건 육젓. 뭐 요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네. 추젓, 오젓, 육젓 요거 구분 좀 해주세요. 추젓은 가을에 잡히는 거고 발이 가늘고요. 네. 오젓은 음력 5월, 육젓은 음력 6월에 잡히는데 가장 많이 김장에 나가는 거는 오젓. 왜냐하면 가성비가 좋아요. 맛도 있는데. 오젓이? 네, 그리고 육젓은 네. 맛은 좋은데 어머님들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니까 먹는 거를 많이 위주로 하시고 좋은 거, 진짜 좋은 거 쓰시는 분들은 육젓. 안녕하세요. 혹시 상윤 회장님이세요? 아,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시장을 쭉 둘러봤는데 젓갈 가게들이 정말 많네요. 저희 광천에는 토굴 새우젓 점포가 약 96개가 있는데 우리 전통시장 내는 58개, 또 토굴 마을에 28개 점포, 나머지는 우리 읍내 이제 도로변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70년대에 이제 한 5개 점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그 활성화된 거는 저희 옹암포구의 그 서해고도 그 상선 배가 들어오면서 새우젓 배가 들어왔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새우젓의 집산지가 됐습니다. 판매하고 계시는 새우젓 또 다양한 젓갈들 원조 밥도둑이지만 상인분들은 또 어떤 걸 주로 드시나요? 저희는 일단 우리 홍성군의 그 한우 축산단지로서 한우 불고기 백반, 오, 네. 또 불고기 백반, 양돈으로는 네. 삼겹살. 삼겹살. 야. 그리고 또 이제 뭐 젓갈 백반 또 유명하고 예. 또 그 중에 이제 또 우리 저기 절임 생선으로 만든 이제 저 생선 찜. 생선찜요? 예. 그 다음에 조림. 생선찜, 조림. 그 다음에 또 우리 인근에 사는 임산물로 한 나물무침. 야, 다 맛있겠는데요. 아, 뭘 먹으러 가야 되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지금 식사할 수 있나요? 두 분요? 예, 둘. 어, 반찬 나온다. 오. 아, 이게 기본 반찬이에요? 아, 아직 그 밑반찬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나오네요. 다 틀리니까 나물이 다 틀려요. 네. 다 틀리니까 한번 잡숴보세요. 선생님이 네. 오신 분은 계속 올라오래.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아니라고.
뒷반찬도 기가 막히네요. 이걸 다 뭐 직접 만들지는 못하겠죠. 설마 뭐 이렇게 바쁜데 농사까지 짓겠어요? 시골에서 농사 우리 아저씨가 싹 져주면은 배추까지 사 먹지 않아요. 무까지 다. 농사를 져주면은 갖고 나와서 저가 다 해요. 그날그날 반찬이 조금 몇 가지씩 틀려요. 다. 그날그날 메뉴가 다. 가짓수가 많아가지고 저 준비하는 것도 보통 일 엄청 아니죠. 새벽 5시에 나와서 저가 8시까지 하고 한 30분이나 목욕 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그때서부터 또 막 해요. 그리고 껌껌할 때 나와서 껌껌할 때 들어가요, 집에. 확실히 근처에 바다가 있으니까 뭐 수산물들이 되게 싱싱하네요. 저는 갈치도 생물, 우럭도 생물, 안하고도 생물, 다 생물이에요. 그때그때 시장이 가까우니까 가서 사와요. 그때그때 없으면은 안 팔아요. 저는. 방송 촬영도 몇 번 했을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벽에 막 붙어있는 건 없네요. 아, 쌓인 게 옛날에 받았는데 저게 어디 있을 거요? 다요? 그런 거 안 걸어요. 저요. 야, 맛있게 잘 먹었다. 와. 오늘 광철에서 사준 골목의 맛은 두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밥도 두 공기 싹 비웠고요. 일단은 이 밑반찬, 와, 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살려서 그 무엇도 놓칠 수 없는 맛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매운탕. 와, 이게 매운탕의 맛이군요. 제가 알고 있던 매운탕 맛과는 전혀 다른 우럭과 또 서해안의 싱싱한 수산물들을 가득 넣어서 만든 이 매운탕. 제가 알고 있던 매운탕은 매운탕이 아니었습니다. 강추합니다. 'Cause I'm